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내셔널리그 우승팀과 아메리칸리그 우승팀이 격돌하는 월드 시리즈는 1903년에 시작돼 지난해까지 116번이 열렸는데요. 지금까지 딱두번 뉴욕 자이언츠가 보스턴 아메리칸스, 그러니까 지금의 보스턴 레드삭스가 무서워 대결을 거부한 1904년과 파업으로 시즌이 취소된 1994년에만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 중 월드 시리즈에서 더 많이 우승한 쪽은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아메리칸 리그가 66대 50으로 앞서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가 앞서 있는 건 순전히 뉴욕 양키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월드 시리즈에서 27승 13패를 기록 중인 양키스의 월드시리즈 성적을 제외할 경우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리그는 39대 37로 박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가 밀리게 된또 다른 이유는 내셔널리그의 최다 진출팀인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서 7승 14패에 그침으로써 최다 우승팀인 양키스와는 정반대로 최다 준우승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으로 좁혀보면 어떨까요? 2010년 이후 11번의 월드 시리즈에서는 오히려 내셔널리그가 7대 4로 앞서 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2010년, 2012년, 2014년 3번 올라 모두 우승에 성공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간 월드 시리즈 우승은 어느 쪽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될까요? 지난해 1월 mlb.com 윌 레이치 기자는 2010년 월드 시리즈 예상을 양키스가 애틀란타를 꺾고 우승한다고 했습니다. 네, 레이치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레이치는 그와 함께 향후 10년간 월드 시리즈 우승팀을 예측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새로운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레이치의 예측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재미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1년 전 예측에서 양키스가 샌드에고를 꺾을 것이라고 했던 2021년 월드 시리즈 예상은 다저스가 양키스를 꺾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다저스의 떡상 분위기죠? 또한 1년 전 다저스가 에인절스를 이긴다고 했던 2022년의 예측은 동일하게 다저스가 에인젤스를 꺾는 걸로 유지했습니다. 레이치의 예상대로라면 에인절스는 2030년까지 월드 시리즈에 다시 오르지 못하는데요. 마침 2030년은 에인절스와 트라웃이 맺은 12년 계약이 끝나는 해입니다. 이에 2031년이 39세 시즌인 트라웃이 우승을 위해 다른 팀으로 떠나거나 에인절스가 트라웃 우 은퇴 전까지 우승 못한다면 트라우스는 반지 없이 은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드 윌리엄스, 칼 야스트램스키, 어니 뱅크스, 캥그리피 주니어와 함께 우승 반지가 없는 최고의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참고로 윌리엄스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121.9, 칼리아스트램스키는 96.4, 그리피 주니어는 83.8, 어니 뱅크스는 67.8이고, 트라우스는 벌써 74.6입니다. 한편, 애틀란타가 화이삭스를 꺾는다고 했던 2023년의 예측은 화이삭스가 샌데고를 꺾는 것으로 바꿨는데요. 그렇다면, 2005년 우승이 88년 만에 우승이었던 화이삭스는 18년 만에 다음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전 레이치는 토론토가 2024년에는 월드 시리즈에 올라 다저스를 꺾고 30년 만에 우승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최신 예측에서는 토론토의 이름이 빠지고 화이삭스가 샌데구를 꺾고 우승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이치가 토론토의 미래를 한 단계 내린 건 블라디미르 게레로에 대한 실망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류현진과 토론토의 계약은 2023년까지입니다. 10년간 우승팀을 계속 소개해드리면 2025년에는 애틀란타가 토론토를, 2026년에는 매츠가 양키스를 꺾으며, 2027년에는 볼티모어가 샌프란시스코를, 2028년에는 다저스가 디트로이트를, 2029년에는 오클랜드가 샌프란시스코를 꺾고,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989년 이후 40년 만에 베이 시리즈에서 또 오클랜드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좀 대충 고른 느낌이긴 하지만 2030년에는 양키스와 세인트루이스의 클래식 매치가 1964년 이후 66년 만에 성사돼 양키스가 우승을 한다는 전망인데요. 다저스가 양키스를 상대로 통산 3승 8패, 샌프란시스코가 2승 5패, 애틀란타가 1승 3패인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3승 2패로 양키스와 두번 이상 맞붙은 내셔널리그 팀중 유일하게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예상에 따르면 2020년 우승팀인 다저스는 2021년과 2022년에도 우승함으로써 1998년, 1999년, 2000년 양키스 이후 첫 3핏, 그러니까 3년 연속 우승팀이 됩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최다 연속 우승은 양키스가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이룬 5연패이고 양키스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이룬 4연패, 양키스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기록한 3연패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를 제외한 최고 기록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3연패에 성공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상대로 된다면 다저스는 양키스와 오클랜드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내셔널리그에서는 최초로 월드 시리즈 3연패 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치 기자의 예상대로 2028년에도 우승을 하게 된다면 2032년까지 배치와 계약이 되어 있는 다저스는 배치와 함께하는 동안 무려 4번이나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배치가 다저스의 주역으로 활약한다면 배치의 50번은 다저스의 영구결번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배치는 2018년 보스턴에서의 우승까지 우승반지 5개를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배츠는 에디 콜린스와 함께 양키스에서 뛴 경력 없이 우승 반지 5개를 얻는 사실상 두 번째 선수가 됩니다. 양키스는 2030년에 우승함으로써 통산 2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데 2009년 이후 무려 21년이 걸리게 됩니다. 레이치 기자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생각대로 다저스 샌디에고 애틀란타 매츠, 현재 내셔널리그 네 팀의 전력이 아메리칸리그의 그 어떤 팀보다 강하기 때문에 올해는 내셔널리그를 우승하는 팀.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최강 전력의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도 가져갈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2022년 오타니가 투수로서 폭발하고 트라우시 MVP를 또 하나 챙기는 에인절스는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를 만남으로써 프리웨이 시리즈가 성사됩니다. 저는 레이치 기자가 에인절스의 부흥을 왜 2022년으로 잡았는지 감이 오는데요. 2022년은 인젤스가 마침내 풀스 계약에서 벗어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레이츠의 예상대로라면 샌데고는 2023년 월드시리즈에서는 화이삭스에게 지지만 2023년에는 레드삭스를 꺾고 1969년 창단 후첫 우승을 55번째 시즌만에 차지하는데요. 2024년은 김하성의 4년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2026년 매츠가 1986년 이후 40년만에 우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츠의 우승 시기는 좀더 앞으로 당겨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건 매츠의 상대팀이 양키스라는 건데요. 양키스는 뉴욕 시절 자이언츠와 월드시리즈 대결에서 2연패 후 4연승 브루클린 시절 다저스와의 대결에서는 5전 전승을 기록하다 1955년에 패했고 또한 2000년 매츠와의 지하철 시리즈 승리로 같은 연구팀과의 월드시리즈 대결에서 10승 3패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애틀란타는 마침내 우승함으로써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가 함께 뛴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우승에 성공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레이치 기자는 40년 만에 매츠 우승과 40년 만에 베이 시리즈 30년 만에 애틀란타 우승 등 10년 단위를 맞추려고 꽤나 노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지어 볼티모어까지 2027년에 우승하는 상황에서 이 예상대로라면 가장 암울한 팀은 2025년 월드 시리즈에 올라 준우승에 그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리고 1961년 창단 후 아직 우승이 없는 텍사스, 1977년 창단 후 월드 시리즈에도 올라보지 못한 시애틀 메리너스가 될것 같습니다. 레이치 기자의 예상대로라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 동안 다저스, 샌디에고, 애틀란타, 매츠 내셔널리그 4강이 7번을 우승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예상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메이저리그는 당분간 내셔널리그 전성시대가 열리게 될까요? 늘 예상을 빗나가는 게 스포츠의 묘미니까 이대로 될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김형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